그때 당시 이제 군사정권, 군사문화 그 유산 때문에 공장에서도 많이 폭행을 했어요. 군복 입고 관리자들이 소년 노동자들 모아서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, 그때 보니까 그 관리자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막연하게 나도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가지면 저런 관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, 안 맞고 살 수 있는 그런 노동자가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적폐가 있는 걸 봐줬다는 얘기입니까? 봐줬을 사람입니까? 아니요. 없는 것도 만들어 탈탈 터는 사람이 이재명! 이재명! 그 민중들의 삶의 절박함이라든지 또는 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느껴지는 거죠. 예를 들면 따뜻한 안방에 있으면은 그 밖에 그 추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생각이 나는데, 그 고통이나 그 어려움이 그 현장에서 느끼는 사람들의 도저히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. 감사합니다. 카메라 조심하십시오. 오케이. 죄송합니다. 아니 좀 넘어. 관장님 이게 예. 공이 끼는 건 관장님. 아, 공이 끼는 건 관장님. 예. 국민 위해서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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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이렇게 말을 하면 전기로운 전환 지원 센터 설치를 지원합니다.